최대한 아껴야 돼.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게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. 전반기에는 많이 힘든데 마지막에. 2021년 금전으로 보는 래빗 운세. 재주는 곰이 부리고 실속은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가 있겠다. 이게 23세 운에서 약간 좀 그렇게 보여져요. 열심히 토끼가 재주를 부리는데 그 부리는 그 재주를 다른 사람이 홀딱 낚아채 갈 수가 있어요. 이거는 억울하겠죠. 근데 그 억울해도 이 뭐 이것도 하나의 나한테 지나가는 하나의 그냥 경험이거니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. 뭐 다른 것들 학업에 열중이신 분들이나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게 계신단 말이에요. 네. 그런 분들은 크게 이렇게 쓰고 싶어도 절제를 해야 돼요. 그래야지만 내년 운이 평탄하게 나갈 수가 있어요. 이게 좀 아껴야 된다고 그냥 아끼는 해. 아껴야 되는 해. 아껴야 네. 되는 해 무조건. 네. 35세 금전운이 꽤 괜찮다고 나오거든요. 네, 새롭게 구상 중인 것들이 잘 풀릴 징조가 보여져요. 내년에 토끼띠가 좋더라고요. 그렇죠. 대박 날 그래서 또 꾸우셨잖아요. 아 그랬나요? 네. 예. 네. 네, 35세 30대 분들이 꽤 괜찮게 나와요. 네. 어떤 유통을 한다 그럴 경우에는 어떤 큰 사고라든가 이런 것도 막아지게 되고. 그 다음에 47세 이분들도 괜찮은 게 뭐냐면 풍파를 헤치고 기세등등하게 나아가는 그런 운으로 느껴지거든요. 예, 이분들도 마찬가지예요. 주변에서 어떤 손길을 주던 손길이 이분들한테는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. 그 다음에 59세도 괜찮은 거 괜찮다. 다 좋아요. 부러워요. 그러게요. 네. 막판 뒤집기 좋다. 그렇다고 다들 마지막 한번 생각하지 마시고 그 내년에 들어오는 운에서 글쎄 이분들은 막판이 참 좋다라고 나오니까 마지막에 네, 하반기에 좋은 운이 쏙 들어오겠다 싶은 거죠. 아, 전반기에는 좀 많이 힘들 거예요. 예, 전반기에는 많이 힘든데 마지막에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. 71세는 주변에서 좋은 소식을 많이 듣겠다라는 거죠. 결혼, 손자, 뭐 그렇죠. 결혼도 그렇고 손자도 그렇고 내 자식이 무슨 일을 한다고 하면 합격 소식에서 들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그래도 새로운 인연이 만나서 새롭게 뭔가를 도모할 수도 있는 거고 내년에 이분들이 이 30, 40대도 괜찮고 50대도 괜찮긴 한데 70대 이분들도 괜찮게 나와요. 이게 물론 그 달이 따라 또 틀리기는 하죠. 달에 따라가 틀이 잠깐 확 올라왔다가 아이고 살 것 같아 또 춘추에 떨어져요. 그래도 또 올라오고 이게 힘들다는 게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좋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. 이렇게 가다가 또 올라갔다가 살짝 내려가 올라가고 요 정도 되겠습니다. 토끼띠분들 뭐 대체적으로 좋네요. 좋다 나쁘다 해서 딱 물어봤을 때는 일단은 좋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. 좋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